네,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인데요. 아마 신대방역보다는 구로디지털역에 더 가깝지 않을까. 구로디지털이 다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5분? 5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,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첫 입주. 월세는 제가 신축 첫 입주 월세는 잘 안 오죠. 사실 전세입니다. 전세 1억 3천이에요. 신축 첫 입주 전세 1억 3천. 워낙 이게 신축 첫 입주가 아니었으면 1억 3천이면 비싸죠. 근데 이제 신축 첫 입주이기 때문에 대출이 됩니다. 대출 되고 요즘에 워낙 전세가 없기 때문에 1억 3천이어도 금방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저희까지가 3m 10.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70으로 방이 막 많이 크진 않아요. 대신에 분리형이고 화장실에 창문이 있습니다. 요거 신발장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신발장까지 인덕션 이렇게 있고 사진을 하나. 전세 대출이 안 되고 이 가격이면 사실 비싸고요. 전세 자금 대출이 되면 사실 이제 원룸은 전세 자금 대출이 된다면 뭐 비싼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이제 없고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. 여기 또 샤워기는 이쪽에 또 붙어 있네요. 신축 첫 입주라 건물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아주 깔끔합니다. 그래서 현재 전세는 두 개, 요거랑 어차피 똑같고 층만 다른 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게 또 요번 주를 버티기 전에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가깝고 신축 첫 입주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3천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